와, 미쳤다, 미쳤어, 씨. 여러분, 보이세요? 대박입니다, 대박. 안녕하세요, 갱국인의 자연생활입니다. 오늘은 계곡에 나왔는데요. 아, 계곡 속에 물고기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아, 얼음을 깨고 한번 통발을 넣을 건데요. 아, 오늘 준비한 미끼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중형짜리 통발과 이 새우를 오븐에 구운 거예요. 아, 과연 이 구운 새우가 물고기들을 잘 꼬셔줄지, 어떤 물고들이 겨울엔 또 들지 궁금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아, 구멍을 뚫어서 바로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근데 빠졌어요. 갱곡이 빠졌어요. 갱곡이 두꺼울 거라 생각하고 생각지도 않고 해서 지금 다 젖었어요. 빠지 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엄청 위험하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그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선 좀 뚫어서 빨리 설치를 하고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산속이라서 발이 너무 차가워요. 빨리 좀 뚫어줘요. 이거 뚫어야지. 조심하고. 어, 뚫리네, 잘 뚫리네. 가라앉는 거 아니지, 형도? 그럼 다 집에 가. 야, 니니? 아, 씨. 왜 빠져가지고 그래? 분명 한 번 올라오면은 못 내려간다 해놓고선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 꼭 내려간다, 이제. 그러니까. 아. 야, 여기는 이렇게 두껍잖아. 그러니까. 아, 저기 밟자마자 그냥 들어갔어. 그러니까, 밟으면 안 된다니까. 와, 진짜 두껍네, 여기는. 오, 힘들어, 씨. 오, 한 20cm 얼었나 보다. 20cm 넘을 것 같은데? 오, 그래? 물에 빠져 속상하다. 저거는 하면 되니까. 속상하다. 속상해. 오, 여기 두꺼운데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 가야 지금. 저기 진짜 위험해.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뚫어서 밑에가 바닥이 좋아야 되는데. 바닥 안 좋아 보이는데? 되게 얕은데? 거기도 얕아? 빠진 게 그러니까 좋은데 바닥이. 여기다 넣어야 되나? 마음대로 하세요. 힘들게 깼는데지. 어. 이게 여러분, 이게 뚫었을 때 바닥이 안 좋으면 또 물고기가 들지 않기 때문에. 야, 네가 빠져가지고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빠진 데다 넣어볼게요 여러분. 아. 우선 잘 좀 부숴줄게요. 냄새가 좀 잘 풍겨야 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발에는 돌을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자, 돌을 하나 넣고요. 자, 항상 쓰는 망에 아까 부신 새우, 구운 새우를 먹이로 한번 넣을 건데, 와, 냄새 장난 아니야. 한번 나 그다 코 막혀서 못. 아, 그래? 이게 진짜 새우야. 진짜 새우야, 쌩. 이렇게 새우를 안에 넣어서. 자, 여러분, 제가 빠졌던 곳에다가 통발을 설치해. 조심해라, 또 빠진다. 오, 딱이야. 됐어? 그치. 굿. 그지? 딱이지. 자, 여러분,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겨울에서 물고기 움직임이 둔하니까 먹이 활동도 조금 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며칠 있다 와야 되나? 한 5일? 그래, 5일. 한 5일 정도 뒀다가. 어차피 누가 가져갈 사람 없으니까. 5일 정도 뒀다가 찾으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발이 점점 얼고 있어요. 여러분, 5일 있다 봬요, 5일. 별로 가지 마, 똑 빠진다. 오랜만에 새우 미끼를 쓴 통발을 찾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얼음의 위에는 바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저번에 눈이 안 왔는데도 제가 발을 잘못 뒤져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조심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통발을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물고기가 잡혔을지, 아, 기대가 되네요. 맞네.
여러분 대박. 여기는 많이 잡혔어요. 오,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야. 우와. 대박 대박. 여러분 빨리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와, 새우 미끼를 넣은 통발에 진짜 여러분 대박 좋습니다. 대박. 와, 역시 새우는 진리인가 봐요. 와, 미쳤다 미쳤어 씨. 여러분 보이세요? 대박입니다. 대박. 와, 진짜 엄청나게 잡혔어요. 와, 사이즈도 크고. 와, 이 시기에 이렇게 잡히다니. 와, 와, 여러분 진짜 한 50마리도 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이즈도 좋고. 와, 이렇게 잡힐지 몰랐는데. 와, 새우 미끼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와, 진짜 우와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와, 진짜 많이 잡혔다. 대박. 와, 이 제일 크네 진짜. 새우 미끼를 넣었는데 진짜 버드치들도 새우 미끼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이 따뜻해지면 한번 새우 미끼도 사용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멋있다 멋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실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빨리 이 친구들은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여기 그때 제가 한번 빠져가지고 대박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이곳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자, 빨리 돌아가라. 우, 우와 대박. 아, 여러분 새우 미끼를 이용한 통발에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이 겨울에 버드치가 이렇게 많이 잡힐지 몰랐는데요. 와, 새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날 따뜻해지면 새우로 한번 통발을 놔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오늘 진짜 성공적인 실험하고 갑니다. 기분도 너무 좋고요. 오늘도 갱국인의 자연생활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퇴근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